안녕하세요 여러분, 용문TV입니다. 오늘은 패턴 포즈에서 강좌 제4회인데요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강좌가 남아있지만 오늘 강좌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좌를 잘 연습하시고 잘 숙지를 하셔야 앞으로 나오는 강좌도 더 쉽게 연주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강좌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숙지를 하시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 배울 이 메이저 스케일은 모든 스케일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메이저 스케일의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모든 스케일의 이 첫 단추를 잘 꿰매는 것처럼 모든 스케일을 다 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을 잘 숙지하면 다음 강좌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쉽게 연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이저 스케일 연습을 해볼 텐데요. 오늘 연습해볼 패턴은 교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30번 패턴입니다. 메이저 스케일로 상향을 했다가 다시 하향하는 그 패턴인데요. 4도권 패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 확인하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는 112 템포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천천히 100 템포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30번 패턴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잘 따라 하셨나요? 지금 연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템포에 맞는다, 여러분들이 저랑 잘 따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 아 이게 메이저 스케일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아직 스케일이 익숙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일시정지를 하시고 그냥 메트로놈과 상관없이 일단 스케일을 먼저 따로따로 연습을 해주신 후에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자에 맞춰서 자꾸 억지로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메이저 스케일 각 키마다 어떤 스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메이저 스케일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차근차근히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이 무엇인지 어떤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숙지를 하시고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템포로 메트로놈만 틀어드리고요. 여러분들만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연습 잘 하셨나요? 템포가 많이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처럼 동영상 아래쪽에 설정 창에 가셔서 0.5배라든지 0.25배라든지 여러분들이 맞춰서 할수 있는 템포로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100템포가 너무 느리다, 난좀더 빠르게 할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템포를 올리셔서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꼭 템포를 높였다 해서 노트를 바르게 연주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 연주하시면 안 되니까요.
노트를 바르게 연주하신 후에 템포를 올리셔야 합니다. 노트를 바르게 연주 안 하시고 그냥 막 부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주할 패턴은 바로 33번 패턴인데요. 이 33번 패턴은 반음으로 진행이 되는데 C에서 상향을 했다가 반음 올려서 D플랫 키로 하향하는 이런 패턴인데요. 조금 여러분들께서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한 다음에 D플랫 메이저 스케일로 떨어지고 그 다음 D메이저 스케일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스케일인데요. 교재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잠깐 영상을 멈춰 주시고 익숙하게 연습을 하신 후에 저와 함께 같이 연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교재에는 96템포로 하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는 80템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따라하셨나요? 스케일 연습, 메이저 스케일 방금 연습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니까요. 상향으로 올라갔다가 하향으로 떨어지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연습하시면 굉장히 자유자재로 즉흥 연주할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끼리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는 말씀드렸다시피 80템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편하게 연주가 되는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저와 함께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패턴은 38번 패턴인데요. 이 패턴은 아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연습과 다르게 따라다다다다다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리라라라리라라라리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패턴을 주는 그런 연습인데요. 사실 이 패턴포 재즈 이런 패턴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C키, 그러니까 C메이저 키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반음씩 키를 올려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시작했으니까 D플랫, 그 다음 D, 그 다음 E플랫 이 순서대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연습을 할 텐데요. 교재 아래쪽은 같은 패턴인데 하향으로 내려오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키마다 상향으로 올라갔으면 하향으로 내려오는 이 패턴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영상을 저와 같이 연습을 하시다가 너무 어렵다, 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제가 하는 거를 듣고 따라하지 마시고 어떤 노트, 어떤 소리가 나는 건지 여러분들 잘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영상과 같이 한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재에는 108템포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85템포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2키로 다 연습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길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패턴들을 더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즉흥 연주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패턴은 굉장히 길고 조금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연습하는 시간을 드리진 않을 테니 여기서 잠시 멈춰 주시고 여러분들만 좀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서 다음 패턴으로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패턴으로 꼭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넘어가서 다음 패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패턴 바로 40번 패턴인데요. 이 40번 패턴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패턴인데요. 이거는 8분음표가 아니라 3연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패턴은 반음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4도권 패턴으로 올라갈 텐데요. 교재에는 72 템포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60 템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하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 하셨나요? 이런 패턴 연습 같은 게 여러분들 나중에 즉흥 연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많이 강조를 하니까요. 꼭 잘 연습해 주시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마시고 박자에 정확히 맞춰서 올바른 노트 정확히 연주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셔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차근차근히 연습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늘 그랬듯이 오늘 다뤘던 패턴 말고도 다른 패턴,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패턴들도 꼭 메트로놈에 맞춰서 천천히 천천히 연습하시길 꼭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